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가 중요한 것 참으로 많죠. 그 중에서 선택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목적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은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52번째 어휘 연구예요. 오늘 연구하고자 하는 어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용어 어휘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어휘가 포함된 그 문맥이 바로 아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뭐 이것이 성경과 그대로 부합하는 거 아닐지라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미술가가 저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의 언약은 내용이 뭐냐면 승리의 언약이에요. 이길 거다. 누구를?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졌지만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그의 머리를 파괴하겠다, 깨겠다 하는 그러니까 뱀을 매개질 해가지고 꼬였던 그 유혹했던 마귀를 멸할 것을 예언하는 승리의 언약이에요. 이제 이 아담의 언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타락 전의 언약이 하나 있고 그건 에덴의 언약이라고 해요. 타락 후의 언약이 바로 이 승리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이에요. 타락 전의 언약이 1장 26절로 30절, 2장 16절로 27절인데 잠시 먼저 그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을 흔히들 문화혁명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개발하면서 살아라. 문화명령이라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 식물이 되라. 음식물이 되라. 음식물을 처음에 주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말하자면 과채입니다. 과일과 채소와 또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식물성 음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도 내가 모든 풀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동물들에게도 식물성 음식을 먹고 살도록 계획하신 것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아직 하와는 창조되기 전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계획한 걸 받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뭘 먹지 말라 하는 이게 명령이 약속이에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왜 먹지 말라 할까요?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과 2장 16절 다 요약하면, 첫째, 인간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동물계를 지배하도록 지시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충만하라고 지시하셨고 인간은 채식을 하도록 지시하셨어요.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담의 타락 이전의 언약이, 에덴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언약인 이유 증거가 있어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백성인 에브라임과 유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라. 마치 에브라임과 북방 이스라엘과 유다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것처럼 어겼다 하는 것을 볼 때, 여기 금단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타락 전 언약인데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쫓겨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물을 뱀으로 표현된 마귀가 꼬여가지고 먹고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타락하는 장면, 쫓겨나는 장면을 그림 한 폭에 담느라고 노력한 것입니다. 또 어떤 화가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는 장면을, 천사가 쫓아내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화가들은 자기들이 영감 받은 대로 마음껏 자유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 후의 언약이에요. 이게 아담의 언약입니다. 둘 다 아담의 언약이지만 앞에 거는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에덴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담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다 아는 구절이지만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너는 뱀, 또 뱀 속에 있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말 여기 나옵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상하는 거하고 머리 상하는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발꿈치 상하면 좀 있으면 나오면 됩니다. 머리 상해버리면 영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시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받아서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지막 참 안타까운 운명이 아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더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9절 간추리면, 사탄과 하와 및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이렇게 대치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할 것이다 하고 예언합니다. 언약합니다. 다음에 여인은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아마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오늘날 고생하는 것처럼 산고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부과된 고통이 바로 해산과 잉태의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 관계에 갈등이 생겨요. 여자 보고 말하기를,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참 아주 좋지 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다. 그렇죠? 가시덤불이 생긴다. 그다음 생존을 위하여 고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마에 뭐가 흘러야? 땀이 흘러야 내가 먹을 거다. 수고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죽을 거다. 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아담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승리의 언약인 이유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마귀를 부수겠다, 이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방금 본 바 같습니다. 인류의 범죄와 타락이고, 그 다음에 범죄 타락의 결과가 오는 죽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담의 언약인데요. 자, 우리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두 번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마귀의 후손도, 그 후대의 마귀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네가 여자와 하와와 원수가 됐듯이 후에도 내 후손으로 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귀의 후대의 마귀가 여자의 후손, 특별한 어떤 분과 또다시 갈등 원수 관계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죽었다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상해버리면 영원히 그 존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프로테반겔리움 그래요. 프로토 원, 어떤 데는 첫 번째가는 에반겔리움, 에반겔리움은 이벤젤리즘, 복음입니다. 원복음,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복음. 복음이 뭐예요?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 여자의 후손이 이기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약속이 바로 원복음이고 아담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아담에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여자의 후손의 신원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자의 몸에 어머니에게서 나잖아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생명의 씨가 어머니 몸에서 자라서 태어나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할 때는 남자의 역할 없이 태어날 한 사람을 가리키는 예언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수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로 말합니다. 그때 약혼 상태에 있었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 상태에 있었지만은 같이 이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게. 마리아 깜짝 놀라요. 아유,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았으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정혼한 남자이긴 하지만 난 한 번도 그분과 같이 잔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말하니까 그때 천사가 말해, 아니야, 내가 아이를 뵈는데 그 남자로 말면 아이 뵌 거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를 아이 뵈게 할 텐데, 그래서 그 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이미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아,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동정녀 탄생으로 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의 족보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고 예수님도 확인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아이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된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 그 큰 증조예요.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처녀가 기상천외 일이에요. 예.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정조로, 그래서 그런 분이 태어나야 메시아가 된다니까 그 정조를 맞춰야, 성취해야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특별한 거 없어, 누구나 뭐 주장한 우리 한국에 여러 자칭 메시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진짜 메시아를 할 수 없어요. 이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처녀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이를 뵀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내려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14장까지, 14절까지 낳습니다. 다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족보인은 그래요.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15절 딱 가면 엘리웃, 14절에 엘리웃을 낳고, 15절에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딴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느냐 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여기까지는 남자가 남자를 낳았으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요셉,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에요. 요셉이 왜 들어갔느냐, 마리아의 남편이 될 것이면 올라갔는데, 그러나 예수는 요셉이 낳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고. 그 족보가 흐름이 쭉 1절로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낳고 낳다가 16절에 가서 여기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래요. 여자가 예수를 낳았어요. 왜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족보를 처음 이렇게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하다. 그렇지? 여자의 후손을 낳으면, 여기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낳은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남자가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특별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헬라어로 구나이 이데 호 히오스, 구나이 여자여 이데 보소서, 호 히오스 아들입니다. 누구의 수?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말로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 뺐어요. 왜? 어머니 보고 당신이라는 말이 조금 좀 불경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뺀 거 많습니다. 어감 때문에 그래요.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물론 이것을 요한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하고 같이 있는데 보십시오 어머니,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죽지만은, 나는 하늘에 가지만은 요한이 아들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아들이다고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아주 또 자연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하, 자기가 여자의 후손임을 확인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누군가요? 이제 오늘 파악하셨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남자로 말미암자고 나는 그분. 예수님이에요. 또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날 그분. 아주 독특한 징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세상의 구주일 것을 도무지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바울이 마리아를 여자에게서 낳았다. 족보를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가 낳았다. 이것들이 다 어우러서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각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에서 증거한 성경의 증거들 다 종합하면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 의미를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아주 일부러 짜맞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딱 맞는 앞과 뒤가 맞고 약속과 성취가 맞고 예언에 이루는 것이 다 맞아.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공부했으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을 이때 이미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